안녕하세요. 지난번 기술사 시험 개요, 시험 일정 확인, 접수 방법을 담은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영상으로서 필기 시험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하루에 100분씩 4번 보는 시험입니다. 공구 시 정각에 시작해서 오전에 두번 시험을 보고 점심을 먹고 13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에 또두번 시험을 봅니다. Q넷에서 필기시험 접수하고 나서 3주 정도 후에 필기시험 일자가 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공부는 시험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최종 합격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험표는 큐넷에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입실 완료 시간이 08시 30분이니까 그 안에 입실을 하셔야 하고요. 시험장은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집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은 대중교통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시험 종료 이후 빠져나갈 때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험장 1층에 고사실 안내문이 붙어 있으니 해당 종목과 수험 번호에 대한 고사실 번호를 확인하여 찾아가면 됩니다. 해당 고사실 칠판에 자리 배치도가 붙어 있을 거고요. 수험 번호에 맞는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이때 책상이나 의자가 좀 불편하다면 빈자리에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됩니다. 만약에 책상 다리가 경사 차이가 커서 흔들린다면 종이를 접어서 받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책상이 무척이나 좁습니다. 수험표, 신분증, 볼펜, 자, 계산기를 꺼내놓고 갖고 있는 수험 자료를 보며 기다립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수험 자료를 봐도 머리에 잘안 들어옵니다만 중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못 외우고 있는 내용을 잠깐이나마 보던가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볼펜은 두 자루 정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시계 같은 경우에는 고사실 내에 벽시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손목 시계가 편합니다. 벽시계 쳐다보는 몇 초라도 아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봤는데요. 시간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네임펜으로 시계 유리 표면에 종료 시간에 대한 분침 위치를 표시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08시 30분이 되면 고사본부에 위치하고 있던 감독관 두 명이 1교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들고 고사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보고 있는 자료와 책은 모두 가방에 넣으라고 하고요. 핸드폰 전원을 끄라고 할 겁니다. 출석을 불러서 응시 인원과 결시 인원 파악을 합니다. 그 후에 화장실 다녀올 사람 다녀오라고 합니다. 매 교시가 100분이고 시험 시작 후 2분의 1이 경과해야 퇴실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유독 1교시의 경우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도 1교시 시작 후 2, 30분 정도 지나면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이때 답안지 작성에 잠깐이나마 집중력이 흐트러지다가 또 문제풀이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몸의 생리현상은 또 잊혀지더라고요.
어쨌든 08시 50분쯤 되면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서너 개 종목을 한 개의 보사장에, 그러니까 한 개의 교실에 섞어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 무슨 종목 손 드세요? 하면은 손 들어서 받으면 됩니다. 시험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잠깐 보면서 무슨 문제를 풀지, 답안 작성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머릿속에 그려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답안지도 배포가 되고요. 답안지에도 수험번호와 이름을 씁니다. 답안지는 총 14페이지인데요. 시험 시작 전에 답안지를 미리 접어 놓으면 좋습니다. 책상이 좁으니까 답안지 작성하다가 페이지가 바뀌면 넘겨서 어차피 접어야 됩니다. 몇초라도 아끼려면 지금 미리 접어놓는 게 좋습니다. 답안지 작성할 땐 정말이지 시간이 없습니다.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는 후에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공구시 정각이 되면 1교시 시험이 시작됩니다. 1교시는 공구시 정각부터 10시 40분까지 총 100분간입니다. 1교시는 총 13문제에서 10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이 문제는 뭐다 하는 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신 있는 문제가 6, 7개 정도 나오고 접근 가능한 문제가 2, 3개 정도, 처음 들어보거나 잘 모르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0분에 풀면 되겠지 할 텐데,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내용을 생각하고 써야 되니까 한 문제당 9분에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은 흑색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연필로 작성했다가 볼펜으로 덧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분도 있던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볼펜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문제당 분량은 한 문제당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기한테 자신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 분량을 넘어서 작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만 정도 썼다 하면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8분 정도 됐다 하면은 빨리 정리하고 다른 문제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10시 40분이 되면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몇자더 쓴다고, 더 쓰겠다고 좀 늦는 분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의 당락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1교시의 시험이 끝나고 한 20분 동안 휴식 시간이고요. 이때 화장실도 다녀오고 또 흡연자분들은 건물 밖으로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하십니다.
10시 50분이 되면 아까 그 감독관이 2교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해당 고사실에 다시 들어옵니다. 방금 1교시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11시 정각이 되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2교시부터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 쓰면 됩니다. 서론 및 배경, 본론, 결론, 제안사항, 순서로 논술식으로 작성하면 되고요. 한 문제당 23분 내에 작성을 목표로 3페이지에서 3페이지 반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간혹 답안지, 배포된 답안지 14페이지를 다 쓰고 새 답안지를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답안지를 많이 쓴다고 점수가 잘 나오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공이 쌓이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사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포기만 안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대부분 먼저, 더 먼저, 더 일찍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되는 시험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자, 2교시 시험은 12시 40분이 되면 2교시 시험이 종료됩니다. 이때부터 12시 40분부터 13시 30분까지 50분 동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먹는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간단하게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근처에 있는 외부 식당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으로 해결을 했고요. 보온병에 커피도 준비해줘서 점심 식사 후에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커피 한두 잔이 나른해지고 졸리워지는 오후 시험에서 정신을 그나마 바짝 차리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가능한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험 도중에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후 시험에 대비해서 차고 있는 아날로그 손목시계의 유리 표면에 종료 시간에 대한 분침의 위치를 네임펜으로 다시 표시합니다. 13시 30분이 되면 오전과는 다른 감독관이 3교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고사실에 들어옵니다. 자리 배치도를 칠판에 붙이고요. 오전과는 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짐을 챙겨서 수험 번호에 맞는 자리로 옮깁니다. 자, 13시 40분이 되면 3교시 시험이 시작되고 15시 20분에 종료됩니다. 2교시와 마찬가지로 3교시 역시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랐습니다. 자, 3교시부터는 볼펜을 쥐는 손가락이 살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볼펜과 닿는 손가락 부위가 그렇게 되고요. 그만큼 글씨도 예쁘게 잘 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잘 써야 됩니다. 최소한 마지막 문제에 대한 끝,
이하 여백을 또박또박 씁니다. 마지막 4교시는 15시 40분에 시작해서 17시 20분에 끝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교시인 만큼 손가락도 아프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오늘 마지막이다. 답안지에 다 쏟아붓고 집에 간다 하는 마음으로 오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잘 쓰도록 노력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붙이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다른 수험생보다 더 나은 답안을 써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자, 17시 20분이 되면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고 짐 챙겨서 집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집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이 다양합니다. 연령대도 30대 초반부터 40대, 50대, 60대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술사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대부분 먼저 일찍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되는 시험입니다. 자, 시험이 끝났어요. 필기시험 끝났다고 해서 일주일만 쉬고 다시 공부해야지 하다가 보름, 한 달, 후딱합니다. 2, 3일 정도만 쉬고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면접시험장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술사 수험생,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